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을 한번 본문 그대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다리라고 선창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달리기라는데 빨리 달려가면 먼저 선착 1등을 하죠.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한 거 아니래요. 용사들이라고 저 이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용사, 강한 힘이 있으면 전쟁 이기는 것 같지만, 전쟁 하나님께 속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니, 예? 지혜 땅에서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자들이라고 재물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우리 교회에서 금요기도 때 여러 번 했어요. 너무 본문이 너무 좋아. 왜 좋냐면 세상은 실력, 능력 대결이잖아요.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뭔가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은 강한 사람 이기고 약한 사람은 지고 그게 사실 세상이에요. 약육 강식, 정글벌칙, 힘인 사람이 약한 사람 이겨버리고 눌러버리고 그러면 누가, 야, 누구나 다 빨리 달리고 싶고 건강하고 싶지만 안 되는데 어떡해요. 용사로 힘이 세고 싶지만 용사가 아닌데 어떡해요. 약한데. 요즘에 뭐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 이게 세상의 논리로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냐면 그런 닭에서 승리하고 부자되고 높이되고 잘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이나 은총 얻는 것이 아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의 임함이라. 그래서 오늘 시기와 기회 우연을 주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게 믿음이. 하나님이 생사화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공부를 제일 못한 애가 지금은 택시회사 사장이에요. 사장. 뭐 택시가 한 100대 되나? 근데 그게 공부를 제일 못했는데 어떻게 택시 사장이 되고 돈 벌어보더니 동창 모이면 그놈의 대장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 밑에서 그냥 사무나 봐. 그래요, 안 해요, 대부분. 이상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왜 이게 복음의 희망이냐면 빨리 달린다 된 거 아니라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 같은 거 보면 이 경주를 하는데 중간에 어떤 턴을 끄거나 뭔 표를 딱 까가지고 그거 보고 딱 까가지고 빨리 갔는데 늦게 갔는데 딱 간 것이 할아버지 모자. 그럼 할아버지 모자를 찾고 다녔는데 빨리 갔는데 못 찾았어. 늦게 간 사람은 아주머니 고무신. 고미, 뛰어버려서 그 사람이 병 나올 수 있다, 이 말이. 그런데, 그걸 딱 뽑았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런 경기 있죠? 이해가 되셔요?
이게 너무 감동이 뭐냐면 시기와 기인 하나님의 소리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너! 믿음! 기도! 이게 해답이야. 인생, 네 운명은 믿음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 그게 해답이다. 기도. 왜냐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기와 기 우위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룻이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보아스를 받으러 갔다 나와요. 근데 보아스와 우연히 보아스가 남편이 되고 결혼해갖고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유명한 족보예요. 우연히 이삭을 주러 갔는데 보아스 받으러 갔다. 우연이냐고 그것이. 하나님의 발걸음 인도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룻이 예, 복받을 일을 했어요. 이삭을 주어갖고 시어머니 공양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셨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내 백성, 나는 어머니를 섬기겠나이다. 외국인 모압 여인이 복을 받, 모압 암몬 자속은 하나님의 회에 들어도 못은 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족속인데, 그런데 남편 죽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싶어. 그래갖고 그냥 끝까지 섬기겠다고 됐다. 합격이 되니까 우연히 이삭을 준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그 밭의 주인이 유명한 거부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건데 우연이냐고.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그릇으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아합왕이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 무심코 활을 쏘았다고 그랬어. 성경은 무심코. 근데 아합이 변장하고 왕복을 벗고 병사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무심코 화살을 쏘은 것 같이 앞광 맞춰버려. 하나님이 정확히 이러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이미 겉으로는 무심한 것 같지만 그 전에 미가야 선지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회의가 열렸는데, 자, 누가 아합을 깨서 길라 나무에서 가게 할고, 그래서 거짓말 영이 돼가지고 아합을 꼬여갖고 그리 전쟁을 가게 만든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됐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연 같지만 하나님 보좌의 결제에 의해서 움직여요. 아멘이죠. 믿음과 기도만 하나님의 결제에 떨어진데 우리는 그 결제에 떨어진 시점을 몰라. 할렐루야. 저는 야구를 보면, 자, 야구를 탁, 그냥, 홈런 탁 쳤는데, 홈런이냐, 되냐, 안 되냐, 그것은 야구 빠따 맞는 순간에 결정이 나요. 그죠? 그때, 얼마나 세게 각도에서 쳤느냐에 따라서, 그지만, 홈런. 사람들은 그때 홈런! 홈런인가 아닌가 언제 결정났어? 꽁이 빠다 맞는 순간 결정났어요? 안 났어요? 난 거예요. 시점은 우리는 눈으로 보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에서 결제가 나버리면, 하나님의 보좌의 결제가 나버리면 그의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데, 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해서 안 되면 더 찾아. 안 되면 두드리, 열 때까지 두드려야 돼. 아멘이죠? 기도는 만사를, 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원에 와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꿔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만사를 변화시키냐?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만나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예레미야 시대들이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아무리 감옥에 갇혀도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환경 감옥이고 답답하고 문제덩이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건데 바로 그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 일을 행하고 그 지으신 여호와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자, 네게 응답하겠고. 그러면 내게 응답했을 때 주님 만나준다는 것인데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난 사건 영의 사람 되어야 만나거든요. 네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신령한 영적 눈을 뜨게 만드시더라 이 말이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물질이고 환경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니고 믿음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셔요. 영의 세계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자, 그래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아 만나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면 꼭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고 힘쓰고 예스야 주십니까? 그냥 쉽게 좀 잠도 많이 자고 놀고 그러고 나서 줘도 되잖아요. 사랑하시면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진짜 사랑하세요. 내가 네 영을 사랑하겠는데 뭘 어디서 어떻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면 아 그래서 그러구나.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아주 올 때마다 맨날 이것밖에 몰라. 나 이것밖에 몰라. 아이고 설교할 것이 그렇게 없는가 보다. 그래 없어. 나는 이것밖에 몰라.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걸 쉽게 설명해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요. 여정인데 이 애굽, 맨날 애굽, 또 광야, 가난 이거 다니면 설교를 못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애굽에서 인생은 육의 삶. 광야는 육신의 삶. 가난은 영의 삶. 자, 이 세 가지 인간을 하나님 볼 때는요. 누가 잘났고 똑똑하고 부자고 외모가 좋지 그거 안 봐요. 중심이 육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세 가지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애굽에서 인생은 육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요. 애굽은 태어나 육의 사람인데 홍해를 그때 육신의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육신의 사람이니까 광야를 거쳐야 돼. 예, 깨뜨리려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이 있었어요. 은사는 많았는데 육신에 속한 자라다. 시기와 분쟁 육신에 속한 자라다. 영의 사람은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을 판단받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육의 사람이요 육신 영의 사람이요. 신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 여기는 요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너는 게 홍해는 물세례 불세례. 요단강 죽음의 강에 내가 성령에 불받아야 죽어져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 가나안 땅은 천국인데 이 땅에 가나안 땅 사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천국의 기쁨을 누려. 의와 평과 희락이라 감사가 있고 영의 사람. 영의 사람 신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더라도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 햇빛 같은 부활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요. 성경을 성경 잘 깨달아야 돼. 이 애굽에서는 누구냐면 원수가 바로왕이네. 사탄이요. 여기서는 광야 아말라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
뜻이 있더라고. 아, 이것들을 잊어버려야 되겠구만. 아멘이죠. 애굽에서 바로왕은 이것은 사단이고 세상이고 애굽은 세상에 나와서 출애굽 홍해가 출애굽 세상 끊고 나와야 돼. 아멘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 됐죠. 여기서 피. 이 피를 통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피 흘리고 홍해에 물건 넣어서 광야 생활인데 광야 생활. 나는 지금 힘들어. 물질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있고 광야야 어려워. 아니 광야 안 오고 빠르고 그냥 가나안 땅 가면 좋겠구만. 여호사 갈렙 믿음은요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는 못 가고 60만이 다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죽어버려. 근데 나는 안타까운 것이, 아니 여기서 유월절 있고 홍해 걷는데 왜 광야입니까? 바로 가나안 가야지. 못 갔어. 광야를 거쳐. 나는 왜 물질에 광야하고 힘들고 어려울까? 그게 사실은 광야를 통과하는데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불평했죠. 가나안마다 2만 3천이 죽었죠. 이상하다. 홍해 바다를 갈라진 거 봤거든? 봤죠? 물벽이 되고 지나고. 여기까지 저항된 거 봤죠? 하나님 사람이 지금 체험했어, 안 했어? 했는데 얘 간을 먹어. 얘 원망하냐고. 왜 여기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냐고. 옷에 보냐고. 그게 누구요?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위생의 잔이 꿈틀꿈틀 살아있다니까. 선악과 먹어서 먹음직스럽고 육신을 줘. 보암직스럽고 안목을 줘. 지혜가 탐스러운 이생이잖아. 이생까지 딱 넘어져버려.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 왜 고난 주냐고요? 고난이 유익이라. 이를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된 고난을 통해서 내 자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말씀을 깨달아. 이러면 사울왕하고 솔로몬도 왕이 올라왔는데 고난 없이 올라와갖고 타락되죠? 유괴 사람인데 다윗은 혹독한 고난 연단 훈련을 거쳐서 광야 훈련을 잘 거치더니 요셉도 광야 훈련에서 종사려고 감옥사려고. 왜 사랑한 사람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냐고. 어쩔 수 없다. 너희를 타락해서 죄성 육성, 이게 죄와 죄성, 죄의 성품이 속에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합시다. 그래서 깨뜨리고 부서져야 되는데 언제 깨뜨리고 부서진가? 고난을 통과할 때 깨어져. 육신에 속해서 못 바뀌어 죽었나니 그 말은 뭐냐면 아말렉이 에서의 손자 족속이요. 뭔 족속? 에서가 누구요? 팥죽 한 것에 장애를 바라보면 육신에 속하여. 그 아말렉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여기서 이제 모세가 손들고 아말렉과 싸우고 아론과 홀이 받쳐주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아 광야에서 원수는 아말렉마? 왜 옛날 훈련 받을까? 아말렉과 싸워 이기라고. 거기서 이겨야 내가 영의 사람 바꿔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들고 불이 기도하고 예레미야가 가졌을 때 기도하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고 그래서 나를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잘 보세요. 성막에 얼마 성막에 비밀 다 되어 있더라고. 여기에 이 바깥 뜰 단계가 있고 성소 단계가 있어요. 성소 단계가 있고 3단계에 있는 여기에 번제단 시작과 피를 예수 피 피제사 번제단은 희생 헌신하는 거 죽은 거예요. 물두멍 회개 그리고 금초 때 여기 들어가면 이제 성령 충만 성령 불받아야 돼요. 대부분 여기 뜰 바깥 뜰 단계에서 초보 단계 거의 90% 여기 왔다 갔다 여기 못 들어가 제사장 막에 들어가서 그 당시 제사장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그래서 오순 성령 충만 받고 열두 떡상 먹고 향단에 기도를 할 정도라면 성소. 근데 이게 지성소까지 가면 이제 휘장. 그냥 자아가 깨져야 돼. 자기 부인해야 여기 들어가는 거요. 이해가 되죠? 여기가 영의 사람은 여기요. 여기. 그리고 혼에, 여기 혼이요, 혼. 혼이 깨져야 돼. 자아가 깨, 이게 여기서 깨져야 되고. 이게 여기, 육의 사람은 맨날 여기 바깥에. 자, 신앙생활에도 바깥에서 왔다 갔다 세상 한 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못 들어. 못 들어. 한번 물어볼게. 누가 들어가요? 물통 통과해야 돼. 회개. 물통 어떻게 통과해요? 손과 발을 씻는 건데 지금 물통목이 뭐냐 회개인데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서 팍 마음 통해면서 애통한 사람들 여기 들어가요. 근데 반대로 반대하는 사람 못 들어가. 아이고 그러란 뜻이겠지. 이랬으면 그한테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고 그냥 자기하고 관계없어. 그런 사람은 믿긴 믿어도 맨 애기 왔다 갔다 해. 부서지고 깨지자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말씀이 물두멍이 되고 여러분 이원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 금초 때 성령을 조금만 돼, 이 금초 일곱 개인데, 어떤 날 하나, 둘, 일곱 개. 완전 자. 이런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요. 떡도 열두 떡이는데, 하나 먹고, 하나밖에 안 먹고, 둘 먹고, 빼나 그래. 신구약 성경 다 먹어. 다 먹어. 오면. 근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향단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더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충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약속 말씀은 무엇이 구하라. 여기서 향단의 기도에서 향단의 기도를 하는 정도면 여기 기도는요 수준이 달라. 여기는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주라고 그래요. 향단의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해. 하나님이 원한 기도가 막 성에 사로잡힌 막 기도가 올라가. 향단의 기도를 하면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근데 향단의 기도 온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가요. 마지막 관문이 휘장이다. 휘장이 자아가 깨져 죽어야 돼. 정말 맨날 자아가 깨져 죽는 것이 최고 보기엔. 제자는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죽느라. 근데 여기 깨지는 것이 요단강이더라고. 아멘이죠? 요단강을 건너야 돼. 죽음의 강이요. 요단강은 뭔 강? 죽음의 강이요. 죽어야 돼. 성령이 불바되어야 돼. 그래서 여기 영의 사람 되세요. 자, 지금 뭐, 오늘 설교 흐름을 잘 보세요.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의 손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빨리 여기 들어가 버리고 여기 들어가 봅시다. 아멘. 간단해. 내가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면 돼. 근데 그래서 당장 물질의 복을 안 주고 조금 주고 줄 듯 말 듯 줄 듯만 해갖고 보여주고 기도하고 만들어갖고 계속 안에 끌고 가. 그래서 연단 훈련시켜가지고, 아유. 여러분 인생길 그렇게 살았어, 안 살았어? 기둥에 뚝딱 주어, 안 줘? 안 주어. 그러고 나서 조금 주고, 응답 주고, 인도받고. 그게 은혜로다. 할렐루야. 뭐 은혜라고? 그게 은혜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언제 기도하냐? 문제를 줘, 문제, 이제. 편안히 안 된다니까, 가만 안 놔도. 문제를 줘요. 여러분요, 아까 하만이 유다인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 근데 모르드개가 다 믿음이 좋아. 모르드개가 그래. 에스더가 이미 왕후가 됐는데, 모르드개가 얼마나 믿음. 자, 그 에스더한테, 예? 네가, 아, 너 왕, 궁에서 왕후가 됐으니 혼자 있으면 네가 목숨을 살 거 생각할지 모르는데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만 고려들이니와 너와 네 집을 심판받으리라. 믿음! 너 아니어도 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절대 하나님 살려! 이렇게 말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모르드기가 에스더야. 아이고 내 목숨 이 목숨 네 너한테 살렸다. 제발 네가 좀 살려주라. 네 남편한테 잘 이야기 좀 해라. 왕한테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어. 에스더야 에스더야. 하는 이 못난 놈. 바보. 나가 있다 이러겠는데 나만 믿어. 아멘이죠. 당당해야지. 하나님 멋있지.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미 조건을 시켜. 그 하나님 들었어 안 들었어? 그게 믿음이더라고. 믿음이야. 그 믿음의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산화 바다에 던져라. 상관도 뭐냐 던져라.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말을 해요. 고난 문제 떠나가라. 바람과 바다에 던져라. 바람과 파도 뭘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드는데 말씀 앞에 순복이죠. 그 믿음을 거기 왜 그래야 됩니까? 내 믿음을 키우라고 막 그런 문제 주고 어려움 주고 그래갖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벼가 여름에 7월 8일 되면 햇빛 나는 것이 아니라 막 폭풍이 불기도 하고 막 그래요. 뜨거운 햇살도 있다가 또 비도 줬다가 그럼 연결잖아요. 인생 사리가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니고 먹구름도 오고 비도 주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바다가 풍랑이 이래갖고 태풍이 불 때 그럴 때 바다가 정화가 된다고 알아요. 그래서 항구 옆에 더러운 물들이 완전히 막 엎어부르고 뒤집어지고 그래서 깨끗이 인생 하나님께서 풍랑을 줘. 아멘이죠? 그 풍랑을 주셔요 꼭.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그 바람과 파도 잔잔하라 하고 야, 저가 네 시기에 바람과 파도 잔잔케 하는 거 물을 그 하나님 말이 그때 나 느끼고 막 그러니까 풍랑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나는 모르드개 그 믿음의 예수대가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왕이 나를 부르니 30이 돼서 왕이 허락 없이 내가 가면 죽는데 내가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나가요. 자, 그게 뭐냐면 에스더가 어디냐면 여기서 기도 여기 통과해. 죽으면 죽으리다 들어가. 여기서 주님 만나버린 거야.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딱 만나서 나서 탁 그러고 나서 금식 기도하고 나서 에스더가 아하수르 왕한테 딱 가니까요. 왕이 그냥 에스더한테 반해갖고 에스더야 뭘 원하느냐? 이 나라의 절반도 죽겠노라. 그래. 남자들이 속아줘 이렇게. 아유 그래. 에스더가 지혜롭게 왕이 왕이야 다음날 또 잔치에 오셔서 하만 데려고서 약간 하만이냐? 하만이 부르더래요 그냥.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하나님 역사. 그 문제는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 결국은 이게 하나님께서 보니까 여기 육신에 여기, 이게 일이 만들려고 계속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고난도 주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시니까. 자, 나중에 모르드개가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흰 조복을 입고 하만의 총리 자리를 모르드개가 차지해요. 모르드개가 차지해. 자, 시험이 큰 만큼 하만을 이기니까 하만 자리가 모르드개 오더라고. 하만과 싸움은 대단한 싸움이거든요. 총리와 싸움이거든요. 제일 높은 사람 싸움이거든요. 아, 시험이 그만큼 잘 됐다. 내가 너가 맞짱 뜨자. 아멘이죠. 자, 모세는 바로왕과 맞짱 써 이겨야 자기 민족을 영도하지요, 인도하지요. 바로왕부터 이겨버려야지. 맞짱 떠서 이기자고요. 아멘.
이겨야 돼. 막 더. 맞아. 제가 4월 15일 날 이집자에 저버리네. 하루는 멍멍하더라고. 이야. 근데 저는 별것도 없는데 막 수고. 그래갖고요. 딴 때보다 일찍 하나님 깨워야지 일어나서 12시부터 일어났어. 4월 16일 날. 누구고? 맞짱뜨고 맞짱뜨. 제가 저 말이 이상한데 맞짱뜨 얘기. 나는요 내 마음속에 막 그날 적인 5시간 딴 때는 그렇게 기도 못해. 나라가 위기가 되니까요 맞짱뜨자고 누구 이름 부르면서 잘해서 못해서 내가 모세도 아닌데 모세 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바로왕 맞짱뜨고 싶어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원이요. 이 기도원을 통해서 맞짱뜨서 임의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얘기냐면 시험이 오면 큰만큼 아이고 복마주려고 한마 그래 부러. 아멘. 이 중의 진리예요. 그거 통과해야 되거든요. 시험이 크고 옛날 훈련이 많은 만큼 강하고 견고하고 성숙해진 거죠. 환란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환란을 통해서 인내가 길러죠. 인내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참 견뎌야 되거든요. 남자는 군대 꼭 갔다 와서 고난 통과해야 돼. 인내가 연단이 불 속에 들어가. 그래서 내가 점검되고 옛날 소망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랍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요. 참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 목사, 훌륭한 목사는 간단히 인내심 가운데 참아야 돼. 꼭 그것이 못 박혀 죽은 아이더라고. 진짜요. 응? 나는 솔직히 목회를 가만히 있어. 아이고, 목회는요. 사람 보도 같더라고. 예수님만 해야 돼, 그거 예수님. 생각지 않는 것이 힘들고. 나 내 자신도 못 이기고, 혈기 나버리고. 아이고. 근데, 결국은 아 정말로 어느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후배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목회는 참는 거죠. 다 어항으로부터는 진짜예요. 잘 참으면 목회 잘해요. 근데 그게 내가 요단강 건넌 거, 요단강 죽음의 강이에요. 죽음의 강, 요단강 건넌 것만 날이 예? 죽어야 돼. 자, 좀 설명할게.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 믿음으로 들어가. 요단강 딱 끊어졌어. 그대 법궤 메고 딱 있어. 그 자리 있어. 나머지 백성들이 다 걷는 다음 먼저 들어가서 물 끓여놓고 물이 내려오면 죽어요. 그런데 따르던 말이 가라버려. 가본 게 아니고 벗겨 메고 딱 서 죽음의 강에 죽어서 거기서 있어요. 물이 내려오면 죽어. 자기가 버텨야 돼. 다 걷는 다음 마지막 올라왔는데 그것이 이제 요단강 올린데 그게 누군가가 죽어야 내 남편을 구원시키려고 여기서 빨리 들어가 죽어버려. 가만히 있어. 나는 날마다 죽느라. 자, 깨어지고 죽어야 돼. 그걸 통과하면 그게 뭐냐면 남편을 구원을 시키는 딱 한 가지요. 죽어야 돼. 미랄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 하나 그대로 있고 햇빛 보고 싶어하고 가만히 있어. 그 땅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면 흙속에 들어가는 무지한 답답하죠. 캄캄하죠. 습기차죠. 냄새나요. 걸음 속에 있죠. 근데 가만히 죽어야 돼. 그러면 미나리 껍질이 썩고 깨어져서 속에 움이 나오죠. 이해가 돼? 미나리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졌는데 속구리에 나 좋은 자연속에 땅으로 떨어져. 흙속에 들어가. 요단강 그게 죽음인데 거기서 깨어져야 되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제가
요한복음 10장 24절 전도사 때 그 말씀도 아 죽으면 많은 열매다 다른 거야 돼. 자 많은 열매 내가 목회를 이제 제가 집사가 되고 바로 개척에 들어갔어요. 근데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근데 많은 열매가 네 글자가 눈에 뚝 들어. 많은 열매 이제 부흥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많은 열매 죽으면 죽어야 되겠구나 죽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것이 언제 죽냐? 땀 속에 있는 그 답답한 것이 고난이죠. 참는 거죠. 여러분요, 사실은 내가 분명히 잘했어도 남편한테, 여보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앞으로도 잘할게. 남편은 너 완전히 죽어봐. 여러분, 똑똑하고 잘 나갖고 남편 절대 못 이겨요. 부부간에 이상하게 말 싸우면 절대 안 돼. 나이 차가 있어도요, 같이 동무가 되어버리라고. 부부는 맞당되어버려. 안 돼요. 내가 죽으면. 모든. 근데 고난을 통해서, 연단 훈련을 통해서 죽는데요. 환란은 인내, 연단, 소망. 꼭 참고 죽으면. 그래서, 옥합의 향유를 깨뜨리면, 다 깨지면 향유가 흘러나가는데, 이 향유가 깨뜨려야 되거든.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연단 훈련인데 그거 안 하면 육성, 재생, 성생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 막 할 말 다 해버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왜 고난을 준 이유가 뭐냐면 연단. 아이고 아직도 안 죽었네. 육신이 시기 분쟁 내 생각이 앞서고 이론과 생각을 파고 그래서 복종하라. 아멘. 그래야 고난을 연단을 통해서 죽음의 강을 통과하며 영의 사람 돼서 깨어지면 신령한 자가 되어요. 아멘이죠. 야고 야폭강가에서 분열 체험이 이 체험인데 여기 향단 여기 기도하다가 천사하고 씨름하고 환도뼈 유골돼가지고 막 환도뼈 유골돼 이게 뭐냐면 내가 믿고 의지한 거 다리 도망가려고 하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지, 건강, 물질, 명예, 뭔가 다 쳐갖고, 부서뜨려갖고, 아이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 만나주더라고. 니 뭐냐, 야곱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 이루겠다. 그리고 영에서 축복해줘요. 여러분요, 고난을 통해 기도해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게 영의 사람, 영의 사람. 왜 문제에 고난 어려움을 주는가? 영의 사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억만금 있어도 새끼 밥 먹고 가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 거 아니에요. 천국에 영의 사람 돼가지고 멸류관에 중인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영의 사람 만드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쪽으로 좀 설명한다면 지금 여기는 아말렉인데 여기는 가나안 일곱 조서. 가나안 일곱 조 원수가 있었죠. 여기는 그때 아말렉은 기도. 답은 여기. 여기는 피, 기도, 믿었다, 믿음. 자, 원리를,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 수학 공식 알아야 돼.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망시킬 때 믿음 싸움이다. 믿음 싸움. 이 믿음이 영이더라고요. 말씀대로 지성서요. 믿음으로, 믿음이란 이 한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백성이 우리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와야 믿음이 뭐라는 거 알아요. 지성소에 들어와 버려야. 하나, 영의에서 일곱 족속과 싸울 때, 잘 보세요. 일곱 족속과 싸울 때,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일곱 바퀴 돌아. 무너뜨려. 이거 하루에 한 바퀴 일곱 바퀴 돌아. 애처라고 애처. 그거 완전히 믿음으로 이겨버린 거죠. 그냥. 아멘이죠. 해와 달아 멈춰갖고 믿음을 이기고. 요단강 건너갖고 할렐링, 할래. 여러분요. 길가에서 할렐링 하는데, 여리고성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렐링 하려면, 여기서 했는데, 요단강 건너고 가나, 여기서 하려고 했네. 적군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남자들이 할례 한다고 다 옷 벗고 누워 갖고 있어. 이 세상 이론으로는 그 멍청한 짓거리죠. 그러죠? 아니, 어떻게 할례 갖고 전쟁 하겠냐고. 아, 할례가 뭐냐면, 죄와 세상과 끊어고 버려본 뜻이에요. 회개하고 거룩해지면, 네가 할례하고 주님과 죽고, 완전히 주님께 맡기면 내가 싸워줄게! 그게야. 아멘이죠? 아. 그래서, 회개하고 할례받고 세상과 끊고, 자기 싸운 거 아니오? 전부. 아, 여기서 할례하고 있어. 썩어서 말도 아니지. 왜 그런 것을 성경에 얘기했냐고. 그 요단, 할례받으러 여기서 봐. 요단 건너갖고, 거기 적군 앞에 할례받고 있으면 썩었어. 근데, 야, 그렇게 다 간대. 요단 할례하고 나서, 여기서 앞에 가니까, 이 미갈 천장에 다 칼로 건넜어요. 칼로 건넜다. 여호수아한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네가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 그래.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장 왔노라. 군대장 왔으면 네 편, 내가 너 도우러 왔다 해야 될 건데 네 편도 적군 편도 아니야. 난 하나님의 뜻이 군대장관이야. 그때 여호수아가 딱 물을 닦고 쥐우 딱 물었어. 말씀 받아서 순종하게 되다. 딱 그래. 지금 이 말이 참 중요한 뜻이더라고. 네 편? 하나님 뭐 천사가 네 꼬봉인 줄 알아? 나 하나님 뜻을 이루고 왔어. 네 편 적고 편 아니야. 네가 잘못하면 내가 너 때려볼 수 있어. 바로 탁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신을 벗어라 그래요. 신을 벗어라 그래. 근데 놀라운 것이요. 모세한테 똑같아. 80세 훈련만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는 것은 네 주권을 내게 한다. 네 주권을 내게 양도하라. 이 신자가 뭐 이력서 할 때요. 이력서 할 때 내 인생의 발자취를 쓴 것이 이력서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경험, 지식 가졌다고 이력을 다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이력서가 신을 벗어라. 신이 자요. 그러니까 네가 네 신을 벗어 네 주권을 양도하라. 딱 그러니까 됐다 양도하냐. 지금 여러분 복받다 간단해. 너 네 주권 양도하고 신 벗어. 항복해. 아버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죄가 사라지고 죄가 싶다. 야곱이 그 분열 체험할 때 보니까 매어 달래요. 처음에 씨름한 기도해. 기도들은 씨름한 기도는 막 따져요. 하나님 내가 십일조도 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막 하는 기도 야단친 사람이 있어. 막 그들 다쳐 막 아이고 아직 멀었다 내가. 내가 이랬는데 어쩌자 그 실망 기도 매달 기도 이제 환도 비굴되니까 아이고 또 와라 이제 도망 넘어 죽게 되게 내가 죽어서 내가 매달 이제 이게 천사 놓치면 자기 죽 이제 도망도 못가 환도 어차피 비굴되지가 하나 죽으나 완전히 매달 막 살려달라고 매달려요, 매달린 것은요, 나 같은 거, 천국만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말할 것이 없어요. 뭔 말이 많아. 아직도 뭔 말이, 이론이 많아. 완전 영의 사람 말이 없어야 되거든요. 쥐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 축복하면서, 네 뭐냐, 야곱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결을 이겼다는 것은요, 우리가 힘을 잃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면 하나님이 쳐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 이길 부모는 없죠? 맞아, 안 맞아? 자식 못 이겨요. 사랑의 포로라. 중고등학교 학교 정도 다닌 놈이, 이놈이 친구 따라가고 집 나가버리고 막, 그런 거죠. 첫날은, 그래서 하나, 아빠가 때렸어. 때려가 나가버렸어. 이 새끼 좀 맞아야 돼. 막 그랬죠. 하루 이틀만 지내면 부부싸움에. 당신 남아있어. 그 새끼 나가서 누구 돌아다 있네. 부모는 벌벌 떨어. 안 들어올까 봐. 어디 가서. 아이고, 이 새끼 어디 가서.
그놈은 친구 집에서 라면 끓여 먹고 놀아. 아, 근데 부부는 싸워. 맞아, 안 맞아? 꺼져버려. 탈을 만들어 봐봐. 아이고, 제발 좀 들어오기만 해라, 이 새끼야. 왜 그래? 아이고, 새끼, 나가 잘 됐다. 이제 등록금 될 것도 없고, 니만도 해버려라. 나 모르겠다. 아이고, 자식 없는 무자식 상팔자. 그럴 사람 있어요? 왜 그래? 사랑해, 버려라. 자식 못 이겨요, 못 이겨. 하나님과 이루겠단, 결국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젖어버린 거예요. 아멘. 언제 젖은 건 신을 양보고, 매달리고, 주권 양도하고, 여호사가 신을 딱 벗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 7주 일곱 바퀴, 그 여호사 머리에서 나왔어. 네가 천사장 말했어. 천사장 거야. 잘하죠. 응답! 말씀. 그럼 응답 말씀 받았으면 이제 한 바퀴 돌고 일곱 바퀴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이고성의 문에서 가난 일곱 척수를 매려보더라고요. 아멘. 자, 믿었다. 믿음 싸움. 이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믿고 응답 받은 대로 걸어가 버려야 돼. 아멘이죠. 그것이 이 지성소 신앙의 여기에 이게 뭐냐면 금화관을 만나보는 거예요. 돌판, 쌍난 지팡이.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지금 저는 여러분 문제 해답 응답을 법칙을 가르쳐주고 빨리 여기 들어가, 이리 들어가, 하나님 만나. 아멘이죠? 근데 이리 들어가라고 계속 몰아친 것이 고난이더라고, 환란이더라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보면 욥이 뭐란가, 자,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열 자녀 주고 오원 재산 없어졌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자 여호와니, 여호와의 찬송받을지 어려서 원망하지 않았죠. 그것이 뭐니까 주권장 다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23장에 가서 나중에 욥이 참 믿음의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도 있지? 너무 분통들 있지? 너무 힘들지?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괜히 내가 여기 걸려갖고, 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쓰는데. 근데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다 안다. 하나님이 보상해 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아신대, 아신대,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것도 아신대, 그분이 아신다는 걸 얼마나 유가 되냐고. 다 안다는데 지금 뭐요, 그, 뭐 그래요? 할 말이 많아. 안다는데. 그분이 보상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데, 나를 아시나니, 사람 말 못해요. 너 온통하고 속상한 건 내가 안다, 안다는데, 하나님 알아주면 유료가 되잖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쉽사리가 심해도 저녁에 남편 사랑받으면 회복돼. 아멘. 자, 남편 여보, 당신 그래요. 우리 엄마 그런 사람이야. 나도 알아.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엄마 그만 있으면 보시지. 그뭐 여자가 많이 풀어져 안 풀어져? 어, 풀어져 풀어. 아, 알구나. 알아. 근데 알아만 줘도 쓰거든요. 몰라준 게 속상하거든요. 알아만 주라고, 알아만 줘. 아멘이죠? 진짜 이거 중요하더라고. 주님 알아주면 사람도 그래. 가만히 있어. 자, 여자분들 진짜 지혜로워야 돼. 남자가 화가 나고 막 성질 나고 막 그러면요, 다 듣고 있다가 아이고 여보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고생이 많아. 어? 알아줘. 일단 말해라. 인정해줘. 성질 나갖고 있는 이유를 하면 성질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만 해주면 돼. 아멘. 왜 성질 나냐면 내가 이런 성질을 죽겠네. 막, 막 그래. 아따, 그런 것 같고 왜 그래? 그만. 뭐였지? 아! 아니, 성질 나면 돼.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당신이나 되니까 잘 견뎌냈구만. 그만 많으면 해결돼야 안 돼. 해결돼버리죠. 아이고, 알아만져면 되잖아요. 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알아준다는데. 근데, 여분 그거 이어봤더라고. 그분이 나를 아시나니. 근데 그 다음에, 나를 단련할 수 있는, 와, 나를 단련해갖고, 연단해갖고, 크게 쓰려고, 정가히 나오리라. 정금신앙으로. 불순물이 뭐였냐면, 정금은 시작과 부활하고, 십자가 피, 예수의 생명으로만 끝이요. 자녀면 됐지. 축복해주고, 형통해주고, 그건 다 건덕지요. 그거 보고 안 주면 안 믿을 거요? 자, 신랑과 신부인데, 신랑과 신부는 그냥 무조건 한 몸이고, 사랑의 관계인데, 한 몸인데, 남편이 돈 절 받아주면 남편 대줘버리고, 남편이 실지하고 별것 없으면 무시해? 에이고, 인격이 문제지, 그러면. 아니, 복주면 잘 믿고, 아니, 주님과 우리 흥정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피를 흥정을 해, 지금? 자녀인데? 부모가 재산 물려주면 효도가 안 하면 많을까요? 정금. 정금 불순물이 다 빠져야 돼요. 이웃, 까닭, 그래서가 아니요. 친구는 그저 친구요. 잘 되면 내가 망해도 찾아온 거예요, 친구가. 아멘이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이 정금은 그 용광을 통과하잖아요. 불순물 빠지잖아요. 순수 진실하게 만져라. 나는 사람이 그렇더만 순수 진실해야 되겠더만. 어떤 계산 속에서 머리 굴리면 안 돼요. 그죠? 아니, 다 망해갖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몸에 악창이 나고, 온몸이 구더기가 해갖고, 기왓장을 끄덕끄고, 그 안에는, 하나님 요가가 죽으시오! 하고 도망가 버렸고, 자식도 다 죽어버렸고, 재산 아무것도 없고, 무슨 희망이 있어, 지금? 무슨 자기가 어떻게 누가 도와줄 길이 없어. 끝났어, 여분. 근데 뭐라고? 나를 달리는 천까지 나오리라. 일정을 주보다 기억했구나. 내게 작정을 이루실 것이라. 나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나 그게. 아니, 뭐 작정하고 말 것도 없어. 이게 끝난 밑바닥 인생이 땅속에 떨어져갖고 무엇이 내게 작정을 이루실 것이라. 웃기는 거예요. 그래, 안 해. 아니, 무엇이 다 끝났구만, 인생. 알거지가 돼갖고, 노숙자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겠다. 따뜻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 제발. 믿음으로 고백 좀 배우라고. 아이고, 그러구나. 말씀 그대로요, 그냥. 이게 그냥이 아니더라고. 이게요. 이게 믿음 얘기라니까, 여기 믿음. 여기서는 절대 그런 말 못 옵니다. 여기 거쳐, 이거. 아이고, 지구지는 광야, 이거, 이놈은 광야 좀 통과해. 아멘이죠. 빨리 와보라. 불 받고, 이, 가난 땅. 이 가난은 천국인데, 여기서 가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요. 믿음으로. 아멘이죠. 계속 믿음으로 많은 사람, 여기거든, 여기 많은 사람은, 막 하나 멋인데. 응답 받았대. 된대. 여기서는 주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그걸 많이 느껴. 주님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아멘, 아멘, 아멘. 믿음, 딱 믿음. 제가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개척하기 전에, 개척하기 전에 집사죠. 이제 내년에 신학교가. 그런데 1, 2년 동안 산기도 다녀. 계속 철회하고. 근데 100일 철회도 한번 오고. 근데 100일 철회할 때 믿음으로 크게 했는데 1월 30일 날 100일 철회 끝났어요. 근데 중간에 시험이 온 게 50일째 되니까 천사가 딱 얼굴 닦아주더라. 근데 겨울이 돼서 독감 걸렸어요. 아유, 독감, 그때는 믿음으로 그냥 약도 안 먹어. 근데 따지다나, 독감은
추운 겨울날 바람 안 쐬야죠. 열이 나고 머리는 깨져버리고. 여기서 믿음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하라,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루도 안 쉬고 겨우 밤에 산속에 그 눈밭으로 가갖고 군대 막사는 막사는 있지만 추운 겨울이잖아요. 밤에 얼마나 추워요. 하, 머리는 아프고 깨지는데 죽으나 사나 죽더라도 가버리라. 계속 밤새 12시부터 이렇게 돼요. 나서야지 이제 머리가 불덩어리지. 근데 어떤 고비가 있더라고요. 낮에요, 낮에. 낮에 또 기도가 산으로 가. 근데 묘지 눈밭이 눈이 있는데 눈이 조금 녹은데요. 거기서 그 낮에 혼자 가서 밤에 기도하고 낮에 기어코 이겨보려고 이런 감기를 막 쫙 이제 한 시간 정도 기도했어요. 막 펑 소리가 난 것 같아. 머리가 시원해요. 와, 진짜 나도 부른 거예요. 나는 그거 체험했네. 믿음이 뭔가 겪고 기도하니까. 근데 나는 감기 독감의 귀신이라면 나는 태어 진짜 귀신이더라고. 그날 저 꿈에 보였는데 내가 하얀 옷을 입었는데 이 시커먼 마귀가 날 붙잡고 있는데 돌멩이가 쫙 떨어지고 아고 떨어지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그런 과정 계속 훈련이야, 계속 훈련. 근데 그때 많이 보여줬어요. 신령한 꿈을. 어떤 꿈도 보여주냐면, 그 들에 벼가 탁 익어 있는 모습, 내가 황소더라고. 우리 산모도 암소로, 암소, 황소, 물가 있더라고. 그냥, 소는 곡식을 봤다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 주의 종을 얘기했는데, 이게 조금, 근데 달방 생활하는데 이만한 달방, 아무것도 없이. 전혀, 막, 그래. 그런 상황이, 사냐 죽냐. 막, 결사를, 막, 막. 근데 하나 그때 그래요. 네가 지금 애망청인데, 앞으로 식스턴 줄이라. 식스턴 줄이라. 식스턴. 뭔 말인지 알아요? 자동수죠. 능력 쪽에 있다고 하더라고. 능력. 근데 고난을 통해서 연단 훈련인데,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위기가 왔어요. 개척에서 한 10년 돼가지고, 교회가 잘 나간 거예요. 그때, 어른 출석 숫자가 500이면요, 아, 700. 그럼 재적이 1000도 넣고, 주일학교가 2300. 잘 나간 게 땅을 크게 사놓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금오지구가 막 생겨서 땅을 샀어요. 근데, 화가 안 나와. 땅 이상이 또 내가 허가 낸다고 금융기관에 해준다고 했었는데, 누구, 우리 남성이, 남성 입사님이 나한테 거짓말 했더라고. 그 이상이 샀어. 다 이전해놓고, 아이, 허가 안 내주네. 큰일 나. 땅만 2,400원 사놓고, 뭐가 뭐냐. 자, 이자. 이제 이게, 그때 상황은요, 정말로 큰일 났더라고. 경매. 잘 나간 교회가, 그냥 그래서 그 남성 회장 집사님 지금 그때 좀 다니다 이사 갔는데 집사님 아니 설계 다 해갖고 저 창업 근거 가서 그때 돈을 썼거든요. 사인을 해줘야 근거가 나요. 사용 승낙서를 안 해준대. 아니 해준다 해서 사갖고 다 했는데 이제 안 해준다고 어쩌냐고 온 게 언제 해주냐 그때. 와, 세상에, 근데 그, 아, 우리 남성 회장이 해준다 했는데. 그래서, 3회 대면하대. 걔 물어봤어. 집사님. 아니, 당신이 다 해주기로 했다고 그렇게 하고, 당 해갖고, 당 이제 했는데, 이제 안 해주면, 이제 건축도 못 하고, 어떻게 했어? 왜 그랬어? 거짓말 했어? 그랬더니, 그 창업 부장을 잘 아니까 해줄 줄 알았대. 아니, 말도 안 되는 건데. 창업 부장을 안게 해줄 줄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부장 안거든. 부장이 상무 있고 전무 있고 사장 있는데 큰일 났더라고. 수렁에 빠졌더라고요. 이야.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이제 땅 타놓고 그거는 못 내고 이제 이자는 이자로 나가고 이제 경매 들어가 생겼는데 근데요. 위기가 기회더만. 자, 위기가
귀에다. 거기서, 아, 믿음싸움 또 붙었구나. 믿음싸움. 그래가지고, 건축위원 모이랑 25명 모였는데, 그 다음 모이랑 15명, 아, 발 들고 있구나. 다 알아, 이제. 교회가 싹 분위기가. 그런 상황에서 회의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일체 내가 그랬어요. 그때는 거짓말 좀 했어. 왜 목사님 사도, 건축 사도가 뭐, 이 땅을 크게 사고 이럽니까? 그게 아니고, 자연 녹지를 20%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반드시 핑계를 쳤어. 그 집사가 했단 말하면 그분도 못 나오고 교회는 시험 들잖아요. 그때는 말 다 덮어줬어요. 다 내가 잘못한 거지. 근데 이렇게 했다. 말 돌려부르고, 제가 금식을 갔어요. 금식을 갔는데, 3일 금식을 딱, 단일이 수영을 그때 갔어요. 동생이 단일 수영할 때. 3일 금식인데 응답이 왔어. 이게 응답을 받으셔야 되겠다. 근데 어려우면 응답받으려고 기도해야 돼. 지붕이 이렇게 있는데 무너져요. 상량 있잖아. 상량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밑에 돌이 딱 받쳐, 딱 받쳐주더라고. 그래서 안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왕한테 하나님이 성님은 시기와 기회를 따라 내게 행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시기와 기회 하나님의 손인데, 시기 기회를 줘도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다. 시기 기회가 내가 알아서 행해야지. 응답은 왔는데, 안 무너진다는데 어떻게 하란 말을 없더라고. 근데 왔어요. 그 지혜가 떠올라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앞으로 건축위원 회의 안 합니다. 재직이 안 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 건축 말도 하지 마세요. 예. 네. 가만히만 있으라고. 시험 잡고 나가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결단을 해야 돼. 매일 저녁 철회한다. 12시 나와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신입한다. 한 명씩 전도해라. 하나님 살려주셔고 96년 4월에 신입했는데 희한한 병이 났고, 5월에 중풍이 일어나고, 그분이 그때 96, 옛날에 뭐 20몇 년 전에 5천만 원 전세금 다 내놓고 신학 갔어요. 중풍이 나가니까, 암병이 났고. 야. 근데 뭐냐면, 그 내가 그 전에 산에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씨익순 주리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또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고난이 큰 만큼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옛날 책이 나왔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나를 거짓말 쳐갖고 땅을 샀잖아요. 근데 그 땅을 지금 사서 우리 앉아있고 있다. 3,100명. 그거 안 샀으면 쪼그매진다고. 문제가 가져보잖아요. 사랑의 상관 아니에요. 그 사람 말, 거짓말. 인자생각 그 사람 나 거짓말을 잘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갖고 죽을 뻔해 혼났는데, 성의 역사 가운데서 병이 났고, 한 달에 100명이 전도가 됐어요. 아멘. 난강병원 환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외과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인대가 끊어진다 몰라. 날 안 하면 또 나. 와. 성합이 길어나. 하나님 왜 살려주려니까. 100명이 전도되고, 헌금이 늘고, 막, 그래가지고, 경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축까지 해버렸어. 할렐루야. 야, 자, 믿음.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갖고 믿음으로 하시라고. 아멘. 근데 그때 회의를 해서 막, 여러분 교회는 회의를 하면 회의가 좀 가죠. 기도해야 돼, 절대로. 아멘이죠. 누구 돈 내라고, 아이고, 돈 있는 사람보다 안 내. 잘 들어야 돼. 절대 못 깨는 게 아니더라고. 돈 있는 사람은요, 악착같이 그러니까 돈 모은 사람이요. 알았어. 나같이 돈 이쁜 사람 돈 못 모아. 돈 있는 사람 될 것 같아? 아이고, 더 무서워. 아직도 그걸 모르면 세상 모르는 거요. 알겠죠? 악착같은 게 모은 거예요. 근데 그거 낼 것 같아. 안 내라. 그걸 몰라. 절대 안 돼. 하나님 오셔야 돼. 근데 병이 나니까 내놓잖아요. 붕이 되잖아요. 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고, 신령한 자로 맞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그거를 고백하고, 내게 작정하지 이루실 것 같다. 답답한,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 이루, 뭐 작정이고 뭐이고 다 끝났구만. 노숙자가 돼갖고 뭔 작정이 있어. 알거지가 뭔 작정이 있어. 그러지마. 하나님 나가셔. 그 말을 하나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아니, 길거리에 떨어져갖고 온몸이 구더기가 돼갖고 기아장 끼고 그러면서 내게 작정을 이루실 것이다. 친구들이 웃긴다, 너. 그랬지. 야, 근데 끝까지. 자,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 하시는데, 그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한 사람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중에 욥이 42장에 하나님 나타났어요. 하나님 멋있어. 여봐, 고생 많았다. 그러면, 여봐! 너 대장부 허리를 묶고 대답 좀 해라! 내가 해, 달 지을 때 어디가 있었냐?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 그러면서 나중에 욥이 했기래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굽니까?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을 때 눈으로 배웁나이다. 스스로 제가도 회개하나이다. 42장 회개란 말 처음 났나? 회개보다 좋은 단어 없어요. 주님 만나고 빛으로 만나니까 거꾸로 잡 주여. 주여 회개하나이다. 회개보다 좋은 거 없어요. 회개는 내가 거룩한 자로 바꿔진 거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주여 주여. 성령 회개하면 주님이 그래요. 친구들 너 욥들한테 욥한테 빌어. 아, 잘못해 빌어. 근데 중요한 것이 친구들 말도 성경에 나와 있고 욥이고 욥 말 나와 있어. 그러면 누가 맞는 거예요? 다 맞아. 근데 영의 수준이 다르다. 욥의 영의 수준만큼 못 따랐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 그 수준이 다르다. 연계가 다 다르더라고. 그리고 욥한테 그래. 너 버뜨려서 빌어줘라. 이야, 이제 욥은 완전히 여기서 여기 들어가서 야, 이 사랑으로 빌매 축복해 주니까 공경을 돌이키시고 열 찬여주고 양 7점이 14,000 줘버리고 두 배를 다 줬어요. 할렐루야. 야, 내게 작정 이루어서 안 이루어서 저는요 끝까지 내가 믿음에 고백한 거 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계속 고백해. 그러면 자, 내가 믿음에 우리 교회 비전 내가 알고 그 고백하면 여기서 좋은데 여긴 사람은 아따 또 그런 소리 하나 듣기 좋겠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이 나 웃을까 말을 안 해. 아, 진짜 내가 엄청난 비전 봤다고 하면 에이 어떻게 그래. 그런 말 하면 믿음 떨어져. 예. 여기 와야 이거 먹 이거 못 먹었거든 지금. 말씀 못 먹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 다도 안 해. 아이고 그러구나. 젖 먹을 사람한테 밥 줬는데 여기 들어오면 자기가 응답 다 같이 받았어. 목사님 맞아요. 나 응답 받았어요. 막 그래 그래.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단수가 높으신 양만이 알고 보니까 문제들 통해서 여기로 인도하시냐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아멘이죠. 그게 복이요. 그게 복. 그래서 차, 내게 작정하시 이루실 것이 나 그 왜 그렇게 은혜가 된지. 아, 하나님 그러시구나. 말씀이 전부 대답인데 내게 작정하시 이루실 것이구나. 그저 이루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결론의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28절 해답 다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에서는 이루니라. 아멘. 요셉의 고백이 감옥 간 것도 감옥 갔기 때문에 두 장관 만나서 해석해 줬고 그래서 총리가 됐고 감옥 가다 좋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선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항상 기뻐라. 심하기도 범사에 감사만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이제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가 할렐루야
그날 그 뭐, 복도 줄 크게 주는가 마. 이겨버려, 그냥. 애 날아보니까. 독수리 날아본대. 못 나는 사람 맨날 전신지 부딪히고 아파트 붙이고, 그래서 멋이 어쩌고저쩌고 말이야. 이 오치마니가 꿈을 꾼 하나님이 배를 타고 왔는데 그 강물에 돌림해갖고 배가 못 가. 근데 그 강바닥에 물이 없으니까 돌멩이 있고 바위가 부딪히니까 물이 못 가니까 돌멩이를 채워줬구나. 물을 불어서 지나가게 해줬구나. 그래. 물을 불어서 지나가게 해줬게 물이 부르니까 쑥 바위통에 지나갔어. 세상에 문제는 있어. 그 돌멩이 하나 진다 그것도 없냐고. 사사건건 부딪혀요. 만난 사람 꼭 문제가 있어. 싸우라고 사람만 싸워야 돼. 사람들 무엇이 어쩌고 어쩌고 고쳐야 되고. 아이고, 사랑은 허다한 점을 덮느니라. 네가 성령 주말에 물이 불면 그냥 지나가. 인생은 그러려니 한 거요. 그럴 수도 있어.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처녀가 얘기를 할 말이 있다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자 그럴 수도 있다. 마음이 더 그러죠. 포용이 돼. 너도 실수했잖아. 너도 모를 때 왕한테 져주고 욕했던 거 모르냐. 성이 나와요. 다 알아.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따져볼까? 똑같아. 그래. 최후의 나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건 그렇게 많은데 나를 덮어줬으니 너 그 사랑받아 너도 사랑해주라. 알았어요. 목표는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덮어주라. 덮어주라. 아니 여기 있는 것 같아. 아 여기 몸은 한번 쓰겠냐고. 아니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그 먹게만 두고 올려가지. 올리기 위해서 기원하는데 그래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근데 문제는 말씀이에요. 지금 네 말씀 풀어주고 있잖아. 이 말씀. 오 그래서 그구나. 말씀은 여기 빨리 여기. 환란은 인내 연단 소망이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달려는 정금 나온다고 내게 닥쳐 이러시게 계속. 다른 사람 볼 때는 미쳤어. 미쳐도 괜찮아. 믿음 싸움이. 근데 나중에 나는 그, 최후에는요, 저는 그 과정을 겪어봐서, 이 간단한 설 같지만 제 인생을 얘기해요. 다 겪어봤어. 근데, 그래도 되다고. 난 주님 음성 듣고, 교제하고, 사랑을 느끼고,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고, 응답해주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 기쁨이 있고, 위로 있고, 평안 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 내가 보여주면 되네. 와, 그런 사건 내가 어떻게 많다. 하나님 내 사랑받은 자구나. 함께하고 있구나. 인도하고 있구나. 동행하는 기쁨, 인도의 기쁨, 임재의 기쁨,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복된 자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